안녕하세요. 예, 이수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예, 어떤 거 배웠어요? 우리 수수께끼 내는 거 공부했어요. 그죠? 수수께끼를 내다. 예, 수수께끼를 알아맞혀 보세요. 공부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만 선생님이 다시 반복할게요. 첫 번째는, 문제를 풀다. 예, 문제를 내다. 문제를 풀다. 예,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답을 맞춰보세요. 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또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깡의 표현 어떤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예. 뭐뭐 하면 할수록 표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먹기는 먹지만, 별로예요. 김치는 먹기는 먹지만, 예. 베트남 음식보다 맛있지 않아요. 뭐뭐 하기는 하지만 공부했어요. 그죠? 춥기는 춥지만 어제보다 덜 추워요. 예. 먹기는 먹지만, 먹기는 하지만 똑같은 표현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오늘은 22가 공부할 거예요.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뭐 사진관 할 땐 사진 찍는 곳이 사진관입니다. 사진 찍는 가게 같은 그거 가게 같은 데가 사진관이에요. 영화관, 미술관 할 때 관 똑같아요. 저 사진관에서 찍는 게 찍다 라축바인 사진 찍는 게 또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부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나을 것 같아요. 낫달라 또 현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먼저 들어보세요. 자, 본문 들어보세요.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사진관에는 왜요? 사진이 몇 장 필요해서요. 어디에 쓰려고요? 대학원 입학원서에 붙이려고요. 즉석사진을 찍지 그래요? 즉석사진이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건 그래요. 참, 나도 필름을 맡겨야 하는데 잊어버릴 뻔했어요. 아, 지난번에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요? 아직도 안 맡겼어요? 요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진을 찾으면 지연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요. 자,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사진관에는 왜요? 사진이 몇 장 필요해서요. 어디에 쓰려고요? 대학원 입학원서에 붙이려고요. 즉석사진을 찍지 그래요? 즉석사진이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건 그래요. 참, 나도 필름을 맡겨야 하는데 잊어버릴 뻔했어요. 아, 지난번에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요? 아직도 안 맡겼어요? 요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진을 찾으면 지연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요. 자, 들었어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짧아요. 그죠? 자, 먼저 보세요.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뭐뭐 할래요? 예, 이거 많이 표현했습니다.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자, 한 번 더.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또는 뭐 있어요? 영화관에 같이 갈래요? 또는 미술관에 같이 갈래요? 또는 뭐 있어요? 네, 산에 같이 갈래요? 네, 다 쓸 수 있어요. 같이 뭐뭐 할래요? 표현 많이 씁니다. 자,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사진관에는 왜요? 나 있어. 왜요? 자, 사진관에는 왜요? 네, 따라하세요. 사진관에는 왜요? 네, 사진관에는 왜요? 자, 왜요? 할 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사진관에는 왜요? 자, 사진이 몇 장 필요해서요. 자, 사진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몇 장. 자, 사진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약 있었잖아요. 약은 어떻게 세요?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셉니다. 그죠? 사진은 한 장, 두 장. 예, 종이는, 이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런 종이도 한 장,
두 장 이렇게 셉니다. 똑같아요. 자, 사진이 몇 장 필요해서요? 예, 사진이 몇 장 필요해서요? 어디에 쓰려고요? 자, 따라 하세요. 어디에 쓰려고요? 어디에 쓰려고요? 예, 어디에 사용하려고요? 똑같아요. 뭐뭐 하려고요? 딘. 예, 딘, 쓰증, 어더. 예, 어디에 쓰려고요? 자, 따라 하세요. 어디에 쓰려고요? 어디에 사용하려고요? 예, 사용하다, 쓰다, 똑같아요. 자, 따라 하세요. 어디에 사용하려고요? 자, 대학원, 입학원서에 붙이려고요. 자, 대학원, 대학 다음에 대학원 다녀요. 그래서, 띵씨, 예, 또 뭐 있어요? 탁시, 띵씨, 예, 다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입학원서에 붙이려고요. 자, 입학하다, 반대말은 뭐 있어요? 예, 입학 말고 똥잎, 졸업하다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졸업하다, 입학하다, 예. 대학원 입학 원서에 붙이려고요. 붙이다. 예, 뭐뭐 사진을 붙이다. 편지, 편지에, 예, 여러분 편지 있으면 여기에다가 우표 붙여야 되죠. 주소, 디아찌, 디아찌. 여기는 우표를 붙이다 합니다. 우표를 붙이다. 자, 따라하세요. 대학원 입학 원서에 붙이려고요. 까이지. 무엇을? 예, 사진을 붙이려고요. 즉석 사진을 찍지 그래요. 자, 즉석 사진, 즉석 사진은 뭐예요? 즉석은 찍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즉석 사진이에요. 자, 한국에는 지하철, 예, 지하철역에 즉석 사진 찍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잘 모르지만 남릉원, 예, 5,000원을 내면 즉석 사진을 착 찍으면 2분? 바풋 하일라 뭐 3분? 예, 2분이나 3분 후에 사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즉석 사진을 찍지 그래요. 즉석 사진을 찍는 게 어때요? 이렇게, 예,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세요. 즉석 사진을 찍지 그래요. 자, 즉석 사진을 찍지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즉석 사진을 찍는 게 어때요? 하니까, 즉석 사진이 빠르기는 하지만, 자, 빠르기는 빠르지만, 먹기는 먹지만, 예, 춥기는 춥지만,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 즉석 사진이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바로 사진관입니다. 자, 사진관에서 이 아저씨가 사진사예요. 사진 찍는 사람, 사진사라고 합니다. 사진사가 찍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전문,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요. 네, 사진을 잘 찍어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와요. 사진이 선명하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게 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사진은 나오다였습니다. 사진이 나오다. 사진이 잘 나오다. 자, 사진을 보면 사진이 예쁘게 나왔네요. 사진이 잘 나왔네요.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진이 나오다. 사진이 잘 나오다. 예, 태우고 눈이 똑 크게 따라하세요. 사진이 잘 나오다. 예, 그래서 사진이 그게 사진관에서 찍는 것이 더 잘 나오지 않아요? 하고 묻습니다. 맞아요. 그죠? 자, 따라하세요. 더 잘 나오지 않아요? 더 잘 나오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건 그래요. 둠요.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그건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진관에서 찍는 게 더 잘 나와요. 이런 뜻이에요. 그건 그래요. 참. 참은 뭐예요? 아,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할 때 참. 콩고기 있냐? 의미는 없습니다. 참. 나도 필름을 맡겨야 하는데, 필름, 라핌, 꼬핌, 콤, 예, 필름을 맡겨야 하는데, 잊어버릴 뻔 했어요. 자, 잊어버릴 뻔 하다, 뭐뭐 할 뻔 하다. 자,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잊어버릴 뻔 했어요. 예, 잊어버릴 뻔 했어요. 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뻔 하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이, 예, 계단에서 넘어질 뻔 했어요. 넘어질 뻔 했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넘어질 뻔 했어요. 헐, 햇 밑에.
그렇게 예, 할 뻔하다였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뭐뭐 할 뻔하다. 자, 오늘 표현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잊어버릴 뻔했어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잊어버릴 뻔했어요. 예, 따라하세요. 나도 필름을 맡겨야 하는데 네, 따라하세요. 나도 필름을 맡겨야 하는데 잊어버릴 뻔했어요. 예, 잊어버릴 뻔했어요. 아, 참, 딱 똑같아요. 이 콩고 이미야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 대야, 아, 참. 자, 아, 지난번에 런처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요. 예, 지난번에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요. 그 사진 뭐예요? 필름을 맡겨야 해요. 자, 따라하세요. 지난번에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요. 아직도 안 맡겼어요? 아직도 안 맡겼어요? 자, 사진을 맡기다 합니다. 사진을 맡기다. 사진을 어디에 맡겨요? 사진관에 맡깁니다. 그래서 사진이 예, 나오게 사진을 맡겨요. 자, 따라하세요. 사진을 맡기다. 사진을 맡기다. 예, 그러면 사진을 맡기는 것은 이응열라지. 필름을 맡기는 거예요. 예, 필름을 맡기는 거지. 사진은 쯔어댄, 예, 쯔어아인. 예, 아직 사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필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맡기다. 어디예요? 사진관에 필름을 맡깁니다. 맞아요? 베트남에도 사진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 사진관에 필름을 맡겨요. 예, 베트남에 있을 때 선생님은 사진 많이 찍었는데, 다 사진을 필름을 사진관에 맡기면, 모든아이, 하잉아이 싸워. 이틀이나 하루 후에, 사진이 나와요. 예,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잘 나와요. 예,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사진 나오는 기술은 철라 빠진 발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선생님 생각엔 거의 똑같아요. 예,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싸요. 한국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확대 사진도 많이 하고 예, 선생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베트남에 있을 때 자주 필름을 맡겼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요즘 자오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콤코터이잔 예, 갈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에요? 사진관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름을 아직 못 맡겼어요. 그죠? 아직 필름을 못 맡겼어요. 사진을 찾으면 네오마띠임 아잉 사진을 찾으면 지연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요. 예, 쌤 쪽. 먼저 보여줄게요. 예, 먼저 보여줄게요. 자, 따라하세요. 요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자, 콩코 더 이상 갈 시간이 없어요. 자, 쓰중 니요 많이 씁니다. 자, 투어 외우세요. 요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진을 찾으면 지연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요.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사진을 찾으면 지연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요. 예, 먼저 보여줄게요. 예, 자, 이해했어요? 자,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이, 자,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본문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사진관에 갈래요? 사진관에는 왜요? 사진이 몇 장 필요해서요. 어디에 쓰려고요? 대학원 입학 원서에 붙이려고요. 즉석 사진을 찍지 그래요? 즉석 사진이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건 그래요. 참, 나도 필름을 맡겨야 하는데 잊어버릴 뻔했어요. 아, 지난번에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요? 아직도 안 맡겼어요? 요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진을 찾으면 지연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요. 자, 지연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요. 자,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지연이는 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까? 예, 사진관에 같이 갈래요? 왜 사진관에 가려고 합니까? 예, 선생님, 지연 씨는 왜 사진관에 가려고 합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까? 예, 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까? 대학원 입학 원서에 붙이려고요. 대학원 입학 원서에 필요해서요. 그래서 대학원 입학 원서에 필요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지연이는 즉석 사진과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사진관에서 찍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관에서 찍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진관에서 사진이 더 잘 나오나요? 네,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찍습니다.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이 더 잘 나와요. 그런데 즉석 사진보다 아마 비싼 것 같아요. 안 비싸요? 조금 비싸죠? 네, 조금 비싼데 사진관에서 찍는 게 더 잘 나와요. 그런데 사진관에서 찍으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죠? 즉석 사진은 빨리 사진을 찾아요. 그래서 빨리 사진이 필요한 사람은 즉석 사진관에서 찍고 또 잘 나오는 사진과 시간이 있으면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요. 예,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민수는 왜 사진관에 가려고 합니까? 민수는 왜 사진관에 가려고 합니까? 선생님, 민수는 왜 사진관에 가려고 합니까? 필름을 맡기려고 사진관에 가려고 합니다. 예, 필름을 맡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대 갔을 때 찍은 사진 아직 필름을 맡기지 않았어요. 왜요? 요즘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관에 가려고 합니다. 예,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요. 잊어버릴 뻔했어요 하는 표현 배웠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예,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뭐는 왜요? 자, 뭐뭐는 왜요? 자, 잉뜨. 예,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사진관은 왜요? 예, 딸싸, 왜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 전라던전, 간단해요. 자, 문장을 들어보세요.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내일 인천에 가려고 해요. 인천은 왜요?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은 왜요? 여권에 필요해서요. 철수도 왔어요. 철수는 왜요? 일을 도와주려고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내일 인천에 가려고 해요. 인천은 한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서울과 가까워요. 서울과 가까워요. 한 30분, 40분. 예, 선생님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인천하고 서울은 가까워요. 근데 인천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예, 인천에는 바다가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바다랑 가까워요. 베트남에 선생님 하노이에 살 때 하이퐁 하고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래서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천은 왜요?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비의 뜻입니다. 비, 쌤 뭐예요? 예,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은 왜요? 여권에 필요해서요. 자, 여권은 언제 필요해요? 여행 갈 때 필요합니다. 왜요? 다른 나라에 여행 갈 때 여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권에 필요해서 여권 사진을 찍습니다. 여권용 사진을 찍어요. 자, 철수도 왔어요. 철수는 딸싸. 왜요? 일을 도와주려고요. 예, 일을 도와주려고요. 예, 뒤에는 리조, 이유가 나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는 왜요? 한국에 가려고요. 예, 한국에 가려고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 갑니다. 시장은 왜요? 예, 시장은 왜요? 뭐예요? 예, 저녁 반찬을 사려고요. 예, 저녁을 준비하려고요. 예, 저녁을 준비하려고요. 쓸 수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몇, 자, 몇은 우리 수준이에요.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문 먼저 들어보세요. 나는 한국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어디 가세요? 누구를 좀 만나러 가요. 아침에 어디 좀 다녀왔어요. 조금 전에 무엇을 좀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자, 보세요. 나는 한국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예,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다는 얘기는 더니움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있다. 예, 얼마쯤 있어요. 예,
조금 있어요. 내지는 몇 명 있어요. 저는 한국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콩파이러신 싹라바뉴. 예. 몇 명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몇 명 있어요. 어디 가세요? 누구를 좀 만나러 가요. 자, 누구 좀 만나러 가요? 아침에 어디 좀 다녀왔어요. 조금 전에 무엇을 좀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자, 여기에서 어디 좀, 무엇을 좀, 누구를 좀 이런 것은 다 진짜 누구예요? 하고 호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 콩파일럿은 싹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먹어서 콩파일럿은 싹 까이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을 좀 마셔서 그래서 선생님 지금 카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무엇 좀 마시고 싶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좀 마시고 싶어요. 예, 선생님이 베트남 학생 베트남에서 심심해요. 예, 부원. 그래서 어디 좀 가고 싶어요. 예, 어디 좀 가고 싶어요. 콩팔렛 콩겟 진싹라 어딘지 몰라요. 근데 어디 좀 가고 싶어요. 예, 그 선생님이 노이츠앤버이 아이 누구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예, 누구 좀 만나고 싶어요. 누구 좀 만나고 싶어요. 콩겟 진싹라 아이 그냥 막연하게 누구 좀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보이잘러 도이 배고파요. 무엇 좀 먹고 싶어요. 예, 무엇 좀 먹고 싶어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어디에 무엇에 쓰다. 자, 어디에 쓰려고요? 무엇에 쓰려고요? 예,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 어렵지 않은데 보세요. 이 고기를 어디에 쓰려고 해요? 불고기를 만드는데 쓰려고 해요. 불고기를 만드는데 쓰려고 해요. 우리 예, 저번 시간에 불고기 만드는 방법 배웠어요. 그래서 불고기 만드는 데는 등심이 좋아요.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고기 살 때는 예, 어디에 쓰려고요? 하고 예, 아주머니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예, 고기 좀 주세요. 하면 어디에 쓰려고요? 불고기를 만드는데 쓰려고요. 아, 그럼 등심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보세요. 그 돈을 어디에, 무엇에 썼어요? 어디에 썼어요? 자, 무엇에 썼어요? 이응이하라 종료.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무엇에 썼어요? 친구 졸업 선물을 사는데 썼어요. 친구 졸업 선물을 사는데 썼어요. 자, 어디에 쓰다, 무엇에 쓰다, 똑같아요. 자, 돈을 어디에 써요? 선생님은 돈을 여행 가는데 썼어요. 예, 선생님은 돈을 여행 가는데 썼어요. 예,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 써요? 한국어 공부하는데 써요. 예, 한국어 공부하는데 써요. 예, 맞아요? 예,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뭐뭐 하지 그래요. 자, 동사가 오는데요. 뭐뭐 하지 그래요. 하고 그거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지 그래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세요. 어려우면 형에게 물어보지 그래요. 어려우면 형에게 물어보세요. 길을 모르면 택시를 타지 그러세요. 길을 모르면 택시를 타세요. 자, 보세요. 뭐뭐 하지 그래요. 뭐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뭐뭐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지 그래요. 자, 비가 오는데 보여줬자 이 무어 우산을 쓰지 그래요. 우산을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우산을 쓰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세요. 비가 오는데 예. 우산을 쓰세요. 우산을 쓰다 표현 씁니다. 오와. 예, 우산을 쓰다. 자, 어려우면 형에게 물어보지 그래요. 어려우면 예. 이 문제가 어려우면 형에게 물어보지 그래요. 형에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물어보세요. 예, 호 이쪽. 예. 물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형에게 물어보세요. 자, 길을 모르면 택시를 타지 그래요. 택시를 타지 그러세요. 자, 따라하세요. 길을 모르면 택시를 타지 그러세요. 예, 길을 모르면 콩비뜨엉 택시를 타지 그러세요.
길을 모르면 택시를 타세요. 이런 뜻이에요. 택시를 타세요. 예, 보통 한국은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가 길을 잘 알아요. 예, 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세옴 아저씨가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길을 모르면 세옴을 타지 그래요. 세옴을 타세요. 세옴. 아니면 요즘에는 택시를 많이 타요. 베트남도. 그죠? 그래서 길을 모르면 택시를 타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도. 자, 그래도는 막주의 표현입니다. 예. 이거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한번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고프지만 그래도 기다릴게요. 숙제하기는 싫은데 어떡하지요? 그래도 해야지요. 몸은 아픈데 오늘은 가지 말고 쉬어. 안 돼요. 그래도 가야 해요. 자, 보세요.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고프지만 막주 그래도 기다릴게요. 쩌 기다릴게요. 숙제하기는 싫은데 테너 어떡하지요? 막주 파일 람 파일 해 그래도 해야지요. 숙제하기 싫어도 해야죠. 그죠? 예. 숙제하기가 싫은데 어떡하지요? 그래도 해야지요. 예. 그래도 해야지요. 숙제는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도 숙제는 꼭 하세요. 자, 몸도 아픈데 오늘은 가지 말고 쉬어. 자, 몸도 아픈데 예. 오마. 예, 몸도 아픈데 홈나에 오늘은 콤디 가지 말고 니 쉬어 하니까 안 돼요. 콤디. 그래도 가야지요. 막주 빨리 가야지요. 그래도 가야 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자, 따라하세요. 자, 몸도 아픈데 오늘은 가지 말고 쉬어. 안 돼요. 그래도 가야 해요. 예. 그래도 가야 해요. 막주 그래도 가야 해요. 예. 오늘은 밥이 먹기 싫은데. 예. 오늘은 밥이 먹기 싫은데 어떡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도 파일 안 먹어야지요. 예, 그래도 먹어야지요. 홈날 콤디 꽁띠 오늘은 회사에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요? 그래도 가야지요. 예, 그래도 가야지요. 회사에 가야지요. 예, 공부해야지요. 그래도 공부해야지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가 뭐뭐보다 낫다. 자, 이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이 색깔이 저 색깔보다 낫지요? 점심때보다 저녁때가 낫지 않아요? 이 사진이 훨씬 나은데요? 예,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낫다는 보다를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저 색깔보다 낫지요? 더 좋지요? 낫달라 또 더한의 뜻입니다. 점심때보다 저녁때가 낫지 않아요? 더 낫지요? 더 좋지요? 이런 뜻이에요. 이 사진이 훨씬 나은데요. 훨씬은 더의 뜻입니다. 예, 훨씬 좋은데요. 훨씬 나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하노이가 호치민보다 훨씬 나은데요. 예, 비즈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호치민이 하노이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좋아요. 이렇게 쓰겠죠. 자, 그렇게처럼, 자, 뭐뭐보다 훨씬 낫다, 뭐뭐보다 훨씬 좋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 앞에 있는 것은 자인트 명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사를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더울 때는 집에서 쉬는 게 밖에 나가는 것보다 나아요. 시간이 없으면 즉석 사진을 찍는 것이 나을걸요? 책 읽는 게 TV 보는 것보다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동사가 오면 책 보는 게, 예, 책 보는 것이 TV 보는 것보다 재미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세요. 더울 때는 집에서 쉬는 게 밖에 나가는 것보다 나아요. 꼬등컴 맞아요? 자, 시간이 없으면 즉석 사진을 찍는 것이 나아요. 나을걸요? 뭐뭐 할걸요? 배웠습니다. 도안 늦해. 자, 책 읽는 게 TV 보는 것보다 낫다. 꼬등컴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TV 보는 것이 책 보는 것보다
재밌어요. TV 보는 것이 책 보는 것보다 재밌어요. 예, 그 선생님은 TV 많이 봐요. 예, 책 봐야 되는데 TV 보는 것이 재밌을 때가 많아서 예, TV를 자주 봐요. 예,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책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보세요. 왜요? 학생이니까. 예, 학생이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자, 사진이 나오다 쓴다고 했어요. 사진이 나오다. 예, 사진을 맡기다. 어디에요? 사진관에 사진을 맡겨요. 그죠?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왔어. 왜 이렇게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입게 나와서 다시 찍어야겠어요. 자,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왔어. 예,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왔어. 왜 이렇게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지? 야, 이상하다. 설날라. 이상하게 나왔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콩팔라 M.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밉게 나와서, 밉게 나오다 얼굴이 예쁘지 않답니다. 자, 밉게 나오다, 예쁘지 않게 나오다 똑같아요. 예쁘지 않게, 밉게, 밉게람, 써울람, 써울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네,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밉게 나와서 다시 찍어야겠어요. 다시 찍어야겠어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밉게 나와서 다시 찍어야겠어요. 예. 선생님, 이 사진이 선생님 가족 사진입니다. 예, 가족 사진, 사진이에요. 이거는 2004년도, 예, 2004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롱베이입니다. 베트남이에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 사람들하고 다 같이 찍었어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뭐뭐 할 뻔하다. 예, 잊어먹을 뻔하다. 잊어버릴 뻔하다. 배웠습니다. 뭐뭐 할 뻔하다.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럴 뻔하다 씁니다. 아침에 선생님이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콩팔라 누나. 넘어질 뻔했어요. 씁니다. 예. 비주 예문을 들어보세요. 지하철을 놓칠 뻔했어요. 조심해 컵을 깰 뻔했잖아. 옆을 보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나는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릴 뻔했어요. 뭐뭐 할 뻔하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뻔했단 얘기예요. 지하철을 놓칠 뻔했어요. 지하철을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놓치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막 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놓칠 뻔했어요. 자, 조심해. 컵을 깰 뻔했잖아. 예, 컵을 깨지 않았어요. 근데 컵을 깰 뻔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예, 그 다음 보세요. 옆을 보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 옆, 앞을 안 보고 이렇게 옆을 보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자, 나는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릴 뻔했어요. 가방이네요. 가방을 두고 내릴 뻔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릴 뻔했어요. 예, 따라하세요. 나는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릴 뻔했어요. 예, 근데 가방을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두고 내릴 뻔했어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파리에 갔을 때,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예,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예, 파리가 너무 예뻐서 예, 파리에 살 뻔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돌아오지 않을 뻔했어요. 근데 뭐예요? 선생님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을 뻔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리에 있는 예, 프랑스 사람과 결혼할 뻔했어요. 예, 결혼할 뻔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뻔했어요. 비주 예문 예, 예를 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꽃집에 좀 가야 해요. 꽃집은 왜요? 사진관은 왜요? 꽃집은 왜요? 꽃집은 뭐예요? 꽃을 파는 가게입니다. 꽃을 파는 가게예요. 베트남에도 꽃집 많아요. 그죠? 꽃집 많아요. 친구 생일 파티에 가는데 꽃을 좀 사 가려고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 예, 문제들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시장에 좀 가야 해요. 시장은 왜요? 학교에서 불고기를 만드는데 쇠고기를 좀 사 가려고요. 은행에 좀 가야 해요. 은행은 왜요? 내일 여행을 가는데 돈을 좀 찾으려고요. 병원에 좀 가야 해요. 병원은 왜요?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좀 가보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 아주 쉬워요. 그래서 뭐 은행에 좀 가야 해요. 은행은 왜요? 내일 여행 가는데 돈을 좀 찾으려고요. 돈을 좀 찾으려고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뭐 시장에 가야 해요. 시장은 왜요? 네, 저녁 준비를 하려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좀 가야 해요. 베트남은 왜요?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을 만나려고요. 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만나려고요. 네, 선생님 베트남에 네, 호치민에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찍으면 좋을까요? 학교 앞 사진관에 가지 그래요. 뭐뭐 하지 그래요. 씁니다. 자, 뭐뭐 하지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학교 앞 사진관에 가세요. 네, 뒤 가세요. 학교 앞 사진관에 가지 그래요. 학교 앞 사진관에 가세요. 권유 표현입니다. 값도 싸고 사진도 잘 나와요. 자, 이거는 뭐예요? 리조, 이유예요. 그죠? 학교 앞 사진관에 가지 그래요. 왜냐하면 값도 싸고 세요. 사진도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세요. 학교 앞 사진관에 가세요.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요즘 나온 소설책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면 좋을까요? 전철역에 있는 큰 서점에 가지 그래요. 요즘 세일도 하던데요. 방학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베트남으로 가지 그래요. 값도 저렴하고 경치도 좋아요. 하숙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학교 근처로 옮기지 그래요. 학교와 거리도 가깝고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요즘 나온 소설책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예, 알려주세요.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전철역에 있는 큰 서점에 가지 그래요. 큰 서점에 가세요. 큰 서점에 가지 그래요. 큰 서점에 가세요. 똑같아요. 요즘 세일도 하던데요. 예, 짬자. 예,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요즘 세일도 하던데요. 거기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방학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베트남으로 가지 그래요. 베트남에 가세요. 예, 값도 저렴하고 가격도 싸고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값도 저렴하고 경치도 좋아요. 예, 따라하세요. 값도 저렴하고 예, 경치도 좋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하숙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요? 학교 근처, 건지형, 학교 근처로 옮기지 그래요. 학교 근처로 옮기세요. 왜냐하면 학교와 거리도 가깝고 좋을 것 같아서요. 예, 학교와 거리도 가깝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로 하숙집을 옮기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친구와 이야기하다 지하철을 놓칠 뻔했어요. 자,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지하철을 놓칠 뻔했어요. 그래요? 학교에 늦을 뻔했군요. 예, 지하철을 놓치면 학교에 늦어요. 근데 지하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늦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예문을 선생님 문제로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칠 뻔했어요. 그래요? 큰일 날 뻔했군요. 자, 보세요. 많이 씁니다.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칠 뻔했어요. 얘기는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예, 안 다쳤어요. 근데 다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큰일 날 뻔했군요. 그러니까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죠? 큰일 나지 않았어요. 허리를 다치면 큰일 나는데 허리를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허리를 다쳤다면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칠 뻔했어요. 그래요? 큰일 날 뻔했군요. 다행이에요. 허리를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예문들을 보세요. 불고기를 굽다가 고기를 태울 뻔했어요. 그래요? 고기를 못 먹을 뻔했군요. 빨리 씻다가 그릇을 깰 뻔했어요. 그래요? 큰일 날 뻔했군요. 보세요. 불고기를 굽다가, 지금 고기 굽는 거네요. 사진 보이죠? 예. 네. 불고기를 굽다가 고기를 태울 뻔했어요. 자, 고기를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근데 태울 뻔했어요. 그래요? 고기를 못 먹을 뻔했군요. 고기를 태우면, 비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네우 고기를 태우면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고기를 태우지 않았어요. 고기를 잘 먹었어요. 근데 자, 빨리 씻다가 그릇을 깰 뻔했어요. 그릇을 깨다 보자입니다. 예, 그릇을 깨다, 예, 그릇을 깨다 바다, 예, 그릇을 깨다 그래요. 큰일 날 뻔했군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알맞게 쓰세요입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들을 스스로 써보세요. 자, 스스로 써보세요. 자, 어디에 가세요? 누구를 좀 만나러 시내에 가요. 너무 배고파요. 무엇이든지 좀 먹어야겠어요. 제주도가 아름답다지요? 우리 어디 언제 한번 제주도에 같이 갑시다.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에 좀 앉아서 쉽시다. 아침도 아직 못 먹었는데 무엇을 좀 먹고 합시다. 안내방송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한 거 다 이해했어요? 예. 어디에 가세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가세요? 답은 누구를 좀 만나러 시내에 가요. 만나다는 뭐예요? 누구를 만나다 씁니다. 어디에 만나다 안 써요. 그죠? 어디에서 만나다 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다 씁니다. 그래서 누구를 좀 만나러 시내에 가요. 너무 배고파요. 도입과. 뭐예요? 어디 좀 먹어야겠어요? 아니죠. 예, 무엇이든지 좀 먹어야겠어요. 무엇이든지 좀 먹어야겠어요. 제주도가 아름답다지요? 우리 예, 언제 한번 제주도에 갑시다. 언제 한번, 예, 어디 한번, 누구 한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제주도에 갑시다.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에 좀 앉아서 쉽시다. 다리가 아프니까 좀 쉬어요. 어디에 좀 쉬어요. 아침도 아직 못 먹었는데 무엇 좀 먹고 합시다. 무엇을 좀 먹고 합시다. 예, 무엇을 좀 먹고 합시다. 씁니다. 자, 안내방송을 예, 몇 번이나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안내방송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콩이에요. 콩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씁니다. 알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할 뻔하다를 써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자,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 한번 모든 내용들을 쭉 읽어 볼 테니까, 네, 자신이 듣고 여기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빨리빨리 씨는 오늘 9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어젯밤에 친구를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10시까지 롯데월드에 가서
결혼식 비디오를 찍어야 하는데 큰일이었다. 잠을 깨려고 급히 커피를 마시던 빨리빨리 씨는 너무 서두르다가 입술을 댈 뻔했다. 목욕탕에 들어간 빨리빨리 씨는 이를 닦다가 치약을 먹을 뻔했다. 빨리빨리 씨는 주차장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두 번이나 다른 차와 부딪힐 뻔했다. 빨리빨리 씨가 롯데월드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1분 전. 어휴, 부딪힐 뻔했다. 고 말하던 빨리빨리 씨는 비디오를 꺼내다가 떨어뜨릴 뻔했다. 그리고 비디오를 찍다가 뒤로 넘어져 다칠 뻔했다. 점심도 못 먹고 바쁜 하루를 보낸 빨리빨리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잠깐 졸다가 라면을 태울 뻔했다. 그리고 그릇을 씻다가 깰 뻔했다. 휴, 빨리빨리 씨는 오늘 몇 번이나 큰일 날 뻔했다. 선생님, 내용이 되게 재밌어서 웃었는데 여러분도 재밌었어요? 웃겨요? 웃겨요? 재밌어요? 이거 이제 내용을 이해해서 예, 재밌고 웃겨야지 되는데 여러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같이 자, 빨리빨리 씨, 빨리빨리 씨는 원래 이런 이름 없어요. 근데 빨리빨리 뭐야? 냥냥냥. 예, 빨리빨리. 그래서 재밌게 빨리빨리 씨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이런 이름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빨리빨리 씨는 오늘 9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뭐뭐가 넘다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12시가 넘도록 송편을 만들었어요. 배웠습니다. 그죠? 12시가 넘다. 예, 그래서 과 뭐에 하이죠? 12시가 넘도록. 9시가 넘다. 자, 9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네, 9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그래서 뭐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친구를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네, 왜 늦게 일어났습니까? 네, 홈과 친구를 만나서 늦게까지 네, 늦도록 네, 웅집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10시까지 롯데월드에 가서 결혼식 비디오를 찍어야 하는데 큰일이었다. 자, 10시까지 롯데월드에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진저 물풋 9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냉냉 빨리빨리 가야 해요. 결혼식 비디오를 찍어야 하는데 비디오를 찍다 합니다. 사진을 찍다 합니다. 축바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진 비디오를 찍어야 하는데 큰일이었다. 오 쨔쪼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려고, 잠을 깨다, 예, 무자이. 잠을 깨려고, 급히, 급은 뭐야? 빨리, 급히, 빨리빨리, 겁겁입니다. 그래서, 급히 커피를 마시던 빨리빨리 씨는, 커피를 마시던 빨리빨리 씨는, 너무 서두르다가, 예,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입술을 댈 뻔했다. 자, 이게 만약에 커피인데, 이 커피가 뜨거워요. 그래서, 빨리 마시다가 입술을 댈 뻔했다. 근데 입술을 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입술을 댈 뻔했다. 목욕탕에 들어간 빨리빨리 씨는 이를 닦다가 자 이를 닦다 냉자 예, 이를 닦다가 치약을 먹을 뻔했다. 자 빨리빨리 씨는 주차장으로 뛰어가다가 차 있는데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운전하다가 두 번이나 다른 차와 예, 부딪힐 뻔했다. 예, 차가 부딪힐 뻔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빨리빨리 씨가 롯데월드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1분 전. 그러니까 찐저 남무의 찐풋.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지금 뭐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휴. 늦을 뻔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늦을 뻔했다고 말하던 빨리빨리 씨는 비디오를 꺼내다가 예, 비디오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리고 비디오를 찍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칠 뻔했다. 점심도 못 먹고 바쁜 하루를 보낸 빨리빨리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돌아오자마자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잠깐 졸다가 라면을 태울 뻔했다. 그리고 저바다 그릇을 씻다가 깰 뻔했다. 예, 깨지 않았습니다. 휴,
예, 휴는 한숨, 다행이다. 뜻입니다. 휴. 빨리빨리 씨는 오늘 몇 번이나 큰일 날 뻔 했다. 예, 근데 큰일 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예, 이해가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도 서두르고 하다가 예, 큰일 나지 말고 항상 시간을 느긋하게 갖고 아침에 일어나고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서두르면 큰일이 나니까 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오늘 배운 거 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자, 중요한 표현들 외우세요. 자, 외우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